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입니다. 여유 돈이 있다면 은행에 넣어둬라. 이 말 기억하시나요? 자,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였다고 합니다. 목돈을 만들려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은행으로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당시 은행의 적금율이 1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자, 저금리 시대이다 못해서 지금은요. 정부가 또 기준금리를 두 번 정도 인하할 계획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초저금리가 바꿔놓은 세상, 우리는 어떤 방식의 투자가 필요할까요?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초저금리 시대,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무해지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5월의 보험가입 요령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요, 0%대 금리의 정기예금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은행 이자로 생활을 하는 은퇴하신 분들께는 특히나 반갑지는 않은 소식이죠. 은행의 예적금으로는 이제 절대 돈 불리기 어려운 시기에 우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요? 최동훈 전문가님과 그 노하우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 무해지 종신보험으로 좀 저축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종신보험, 일단은 보험이 뭐 저축보험은 아니시고 종신보험을 갖고 어떻게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 요거를 좀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이 이제 어떤 건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무해지 보험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보험료 납입 기간 중이죠. 납입 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는 종신보험이다. 뭐 일반적으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를 하시거나 뭐 기간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이 나가지만 이 보험은 전혀 없다. 전혀 없는 종신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보험료는 한 20%에서 30% 정도 보험료는 저렴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이게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시기 때문에 20, 30% 정도만 해도 뭐 40세 남자 기준으로 뭐 1억 보장을 하는데 20만 원이다. 뭐 20%, 30% 정도 싸다 하면 뭐 한 4에서 6만 원 정도 저렴하신 거기 때문에 보험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납입 완료죠. 뭐 납입 기간은 정하실 수 있는데 뭐 보통 10년 또는 뭐 20년 후에 해지 환급금이 일반 종신보험, 무해지 종신보험보다 환급률이 더 높습니다. 환급 금액이 더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신보험 주계약은 이제 확정이율입니다. 확정이율로 이제 변동금리인 저축보험보다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한다. 뭐 이거는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좀 안내를 드리겠지만, 확정이율. 지금 보통 이제 보험회사의 상품이라던가 뭐 은행의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금리가 지금 이율은 뭐 다소 높다. 뭐 똑같다 하더라도 뭐 최저 보증이율이 뭐 1%대 또는 뭐 0.75, 0.5%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율을 가져간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장점들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해지 종신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자녀 양육 시기에 있는 뭐 자녀분들이 좀 어리다.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
뭐 중고생, 그럼 이제 30, 40대 보통 이제 가장들이 되겠죠. 그 이유는 요게 뭐 저축뿐만 아니라 뭐 사망보장도 또 일부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런 양육식에 있는 분들이 좀 이제 대상이 좀 되실 것 같고, 이제 장기 저축을 하실 때, 뭐 단기적으로 뭐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 상품들은 대부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짧은 것들은 은행이 좀 유리하실 수 있고요. 좀 장기 저축으로 가실 때는 이제 확정금리로 이제 비과세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좀 대상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확정금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 보험회사의 예적금 상품들은 변동금리 적용을 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해지 종신을 활용하실 때는 이제 금리를 확정을 해드립니다. 주계약을 주계약 저축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금리가 확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뭐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면 또 비과세 혜택. 보통 은행에 적금을 하실 때 이제 이자 소득세를 떼시거든요. 뭐 이자도 얼마 되진 않지만 거기서도 또 16.5% 이자 소득세를 떼는데 그걸 떼지 않고 비과세를 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녀 이제 대학 자금을 준비하시거나 등록금 또는 뭐 결혼 자금 같은 경우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 한 학기에 뭐 4,500만 원, 뭐 1년만 따져도 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것들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거기 더불어서 자녀들 결혼 자금까지도 조금 준비를 해 준다. 그럼 요런 명목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나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노후 자금을 좀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노후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은퇴 후에 뭐 60세, 70세 이후에 은퇴 자금으로 좀 안정적으로 확정 금리로 노후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는 분들이 좀 해당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뭐 요게 내가 좀 해당이 안 되더라도 나는 좀 비과세 저축을 좀 하고 싶다. 사망 보장을 좀 갖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 다 대상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좀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보통 시중은행에 가셔서 이제 뭐 1년짜리 또는 뭐 10년짜리 저축을 하시는 경우, 이제 무해지 종신. 그래서 뭐 납입 금액은 뭐 이제 정하기 나름이시겠지만, 뭐 한 달에 좀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한 달에 은행에 난 15만원씩 저축을 했다. 똑같이 보험회사에 15만원을 저축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간은 이제 10년을 잡았고요. 10년 후에 원금, 15만원씩 10년을 납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원금이 1,800만 원이 되시는 거고, 보험회사 똑같겠죠? 똑같이 1,800만 원. 이자가 몇 프로가 붙느냐. 은행은 이제 연 2% 단위로 계산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년 동안 이자가 36만 원밖에 붙지 않습니다. 이건 단위로 그냥 단순 계산한 거기 때문에 36만 원. 근데 보험회사는 연 2.25. 뭐 금리로 따지면 뭐 0.25를 더 주는 게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단리로 계산을 하느냐, 복리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는 10년 후에 이자가 270만 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리냐, 복리냐. 복리는 아시겠지만 이자가 붙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기간이 뭐 짧으면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5년, 7년, 10년 이상 차이가 나면 뭐 거의 보시면 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시죠. 뭐 36만 원이냐, 270만 원이냐. 그래서 요런 이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이제 사망보험금. 이제 은행이 저축은 없죠. 이제 없는데 대신에 이제 사망을 하시면 해지 시 이제 보통 원금 뭐 이자를 뭐 일부 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원금을 보증을 해드리죠. 뭐 원금 뭐 10년 채웠다라고 하면 1,800만 원 이렇게 원금 보장은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보험회사는 이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1차적으로 보장을 해드리는 게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정도 40세 남자가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 한 4,500만 원 정도. 그래서 물론 뭐 이게 뭐 주요 목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보다는 저축의 개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불의 사고 시에 이제 유족한테 요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그래서 뭐 저축하고 사망하고 이제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지 환급금을 좀 예시를 좀 해드릴 텐데 이제 40세 남자 기준으로 이제 납입 기간은 10년 납 매월 15만 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이 무해지 종신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이 없다. 그래서 10년 채울 때까지는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내가 중간에 보험을 해지를 했다. 그러면 찾는 게 없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사망보장금 4,500만 원은 가져가지만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10년 후에 딱 원금을 채우셨어요. 만약에 1,800만 원 납입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납입이 완료가 된 시점 이후부터는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하시는데 10년 채웠을 때는 약 원금 대비해서 2,070만 원. 그러면 뭐 이자로 따진다고 하면 한 270만 원 정도가 이제 이자로 붙는 거고 이거는 보증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환급률을 따졌을 때는 110%고 나는 10년째 바로 찾지 않고 나는 그냥 5년 정도 더 놔두겠다. 놔두시면 또 이자가 또 붙는데 똑같이 이제 원금은 1,800만 원이시죠. 똑같이 원금이 늦는 건 아니고 원금은 1,800만 원이시고 5년 동안 더 그냥 거치를 해두셨어요. 그러니까 사망보장은 계속 그대로 들어가시는데 해지환급금이 2,280만 원으로 여기서 또 210만 원이 더 늘었죠. 그래서 해지환급금은 211% 이렇게까지도 나오시고요. 또 뭐 5년 더 거치를 했다. 그럼 똑같이 원금은 동일하시고 해지환급금이 약 한 2,500만 원. 그래서 원금 대비해서 플러스 700만 원. 해지환급률로 따지면 133%. 이렇게 나오시고 뭐 더 10년을 더 거치했다. 30년째 됐다. 원금은 다 동일하시고 약 2,980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 잡는다 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지 환급률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손해가 나는 상품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0년 동안 10년을 다 채웠다. 내가 10년 다 채우고 바로 찾으셔도 되고 또는 거치만 해놔도 이자가 이렇게 계속 붙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또 10년 이상 되면 또 비과세 혜택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종신보험이시기 때문에 이제 15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한 종신보험이시고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으로 일반 종신보험 대비해서는 한 20% 이상 저렴하다. 납입 기간 후에 해지환급금이 이제 확정 금액으로 보증을 해드린다. 그래서 변동금리가 아니라 뭐 보통 시중에 일반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최저 보증이율. 이 최저 보증이율이 보통 1%대에서 1% 미만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계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굉장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확정 금액으로 이제 보장을 해드린다. 그리고 아까도 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복리 계산으로 일반 저축보다는 장기 저축 시에 굉장히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불의의 사고 시 이제 사망에 대한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 이제 저축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충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내가 이제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이제 저축보험을 준비하실 때 뭐 일반 저축보험, 은행의 저축 이게 좀 짧게 가시는 거랑 좀 장기적으로 가시는 거랑은 좀 구분을 해서 이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좀 굉장히 큰 금액을 좀 무리해서 하시기보다는 좀 작은 금액으로 좀 나눠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뭐 금리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뭐 지금 1%대 뭐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뭐 0%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대 뭐 초중반으로 해서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내가 좀 나중 노후를 준비할 때 또 자녀를 키워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요거 갖고 중간에 좀 나중에 필요할 때 뭐 해지를 하셔도 되고 아니 또 필요하신 뭐 연금전화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래닛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보험이었어요. 무해지 종신보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가장이시라면 우리 아이들 클 때까지 혹시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망보장 필요하시잖아요. 이럴 때 사망보장을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사망보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럴 때 10년 납입 끝나고 나서 지금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무려 2.25%의 환급률이 확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연금이나 목돈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나에게 유리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동원 전문가님께 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오늘 저희가
종신보험을 소개를 받아봤지만 포인트는 좀 저축에 잡아주신 것 같은데 네네. 요즘 돈 모으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요 저축에 집중을 하고 싶으면 일반 저축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 저축보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저축보험은 보통 보시면 이제 금리가 거의 비슷하거나 높아도 약간 더 높은데 최저 금리를 보통 대부분 보면 뭐 최저 보증이율 뭐 5년 이내에는 뭐 1.5%, 뭐 10년 이내에는 1%, 10년 이후에는 뭐 0.5%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들이 예전보다는 틀리게 나중에 우리가 기간이 좀 지나면 금리가 분명히 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뭐 보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보험 상품들도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뭐 2%대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3년, 5년 후에는 분명히 1%대로 갈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변동금리 적용을 하시거든요. 일반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확정금리로 적용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5년, 뭐 3년, 5년, 10년 이후만 봐도 아, 이 금리가 굉장히 높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안정적으로 내가 자산을 운영을 할 때 뭐 좀 장기적인 관점, 10년 이상을 보는 상품으로는 확정금리를 해주는 상품이 지금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요즘 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변동금리고요. 요즘에 저축보험의 금리가 종신보험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이거 확정금리가 2.25%죠. 거기다가 사망 보장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으로 좀 누릴 수 있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종신보험의 경우에도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네,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이제 보험회사 상품들은 이제 예금자 보호가 들어가시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변액 보험이라고 뭐 변액 CI 종신, 뭐 변액 연금 이런 것들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시는데 이제 일반 저축보험, 뭐 종신보험 또는 일반 뭐 보장성 보험 이런 것들은 다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금자 보호까지 된다고 하니까 걱정 놓으시고 연락 주셔서 함께 좀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요 종신보험 안에 내가 좀 필요한 특약들 예를 들면 암보험이라든가 수술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묶어서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실 것 같긴 한데 뭐 그러기보다는 이제 이 보험은 이제 종신보험을 좀 가져가시는데 종신보험을 가져가실 때 특약을 부과를 한다. 뭐 예전에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특약 부과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보통은 특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필요한 것들, 뭐 암이라던가, 뭐 수술 특약이라던가, 입원 특약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실 때, 내가 딱딱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좋은데, 보통은 주계약이 연동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뭐 주계약 보험을 뭐 1억 원 이상을 해야지만, 뭐 요걸 이렇게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조건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뭐 이런 내가 다 희망을 하는 것들을 다 넣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생명보험의 특약들이 종신보험의 특약들이 또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약들을 부과를 해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요즘 뭐 무해지 알뜰보험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뭐 손보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하실 때 뭐 암에 대한 부분도 보장 범위가 뭐 생명사의 종신에 특약 부과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손보사의 범위 넓은 걸로 무해지 종신 무해지 알뜰보험, 무해지 건강보험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보장의 폭도 넓고 또 보험료도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특약 부과하는 거는 이제 주계약을 내가 저축으로 좀 활용을 했을 때 뭐 10년 있다가 뭐 15년, 20년 있다가 뭐 해지를 해서 찾아 쓰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특약까지도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암이라던가 뭐 뇌심장, 입원비 이런 것들은 뭐 60 넘어서 70 넘어서 또 활용도가 뭐 걸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특약 부과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별도로 무해지 종신은 사망하고 이제 저축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암이라던가 뭐 뇌, 심장, 입원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암보험이나 뭐 뇌, 그리고 심장, 수술 보험과 같이 이렇게 건강보험은요, 따로 유리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를 쓰면 좀 유리할 것 같은 게, 우리가 무해지 종신보험을 해지 시에 환급률에 좀 집중을 해서 가입하는 만큼, 이걸 별도로 좀 가입을 하셔야 해지를 할 때 더 깔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최동원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내가 저축도 잘하고 싶고,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도 지켜주고 싶다 하시면은 그 해답은 오늘 소개해드린 무해지 종신보험
종신보험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신혼부부분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망보장 챙겨주고 그리고 나중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도 무해지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기별로 상황별로 내게 유리한 보험, 우리 가족에게 유리한 보험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5월의 보험 가입 요령이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하는 요령, 오늘은 정지문 전문가님과 알아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험 종류도 정말 많고 보장도 네. 다양하니까 네.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른 채 맞아요. 5월도 지금 거의 끝나가거든요. 네. 5월에 보험 가입 요령 좀 살펴주세요. 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 저번 달에 이거 알아봤는데 네. 이제 결정했어요. 저 이거 하려고요. 이렇게 연락 주시면 시청자님 이거 네. 저번 달에 인수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바뀌어요. 그렇죠. 저희도 이 인수지침에 굉장히 민감할 만큼 네. 계속 변경이 자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도 공부하느라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센서티브하게 좀 반응하려고 저희가 몇 가지 좀 안내해 드렸고요. 또 많은 시청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옛날에는 뭐 이거 하나만 가입하면 다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왜 종류가 많아졌는지 이 부분 좀 짚어드리려고 좀 이해를 좀 돕고자 이 시간 좀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조금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네. 집중을 해볼게요. 네. 왜 그렇게 좀 많이 보장 내용이 많은 거고 또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요. 실비보험을요. 나라에서요. 단독으로 빼면서 그렇게 예. 시작된 거거든요. 나라에서 실비보험을요. 그냥 단독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비 안에다가 기본계약이 있고 실비가 있고 암도 넣고 뭐도 넣고 다 통째로 하나로 해서 종합적으로 민영의료보험이나 혹은 통합보험으로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나라에서 실비만 가입해라. 이렇게 바꿔놨죠. 그래서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요. 네. 제 실비는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그렇게 좀 묶여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알실비만 가입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차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보험을 가져가게 되면 실비 하나랑 그리고 건강보험 하나랑 최소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가 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실비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요. 예. 나라의 법에 의해서요. 보장은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보험사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실비만 가입되는 거기 때문에 좀 큰 회사. 왜냐면 실비는요. 내가 쓴 비용, 실제 비용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를 할 때요, 좀 응대가 좀 편한 회사들 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좀 메이저급 회사, K사나 H사, M사 이런 회사들로 하시는 게 좋고요. 실비를 근데 내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또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실비는 갱신형이라는 거, 야, 나이가 드시면은 그 연령에 따라서 상승하시는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이 점 참고하셔야 되신다는 거. 그리고 중복 보장 안 되시고요. 그러네요. 예, 요거 알아셔야 되시고 또 요새는요. 실비가 손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실비만 단독으로 원래는 인수해야 되지만 인수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다른 상품이랑 같이 인수해야 된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개개인별로 또 노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비는 일단 무조건 갱신형이고 네. 이왕 가입하는 거 큰 회사로 가입해라. 이게 네, 포인트였던 네,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린이 네. 보험에 대한 궁금증 많으세요. 이건 네. 어때요? 일단은 어린이 보험이랑 건강보험을 안내해드릴 건데 실비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암진단비라든지 혹은 뭐 진단자금을 준비하셔야 되시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험을 준비할 때는 30세 전과 30세 이후가 있어요. 네. 30세 전 분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30세 이후 분들은 건강보험 쪽으로 어른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어린이 보험이라 그래서 어린이 담보 특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성인보험을 똑같이 준비를 하시는 건데 오, 예. 불량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혹은 질병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성인보험보다 많이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험으로 좀 저렴하게 준비하시라는 거고요. 전문가님, 불량담보가 그럼 정확하게 네. 이 회사 입장에서 불량담보인 거지? 그렇죠. 가입하시는 분들께 유리한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나갈 확률이 높은 담보. 그리고 이제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으면 좋은 거. 그렇죠. 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 예. 그거를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량담보라고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잘 안 시켜주 주려고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어린이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담보를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30세 이전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넣고요. 당연히 비갱신형으로 넣으셔야 되시고요. 예. 또 요즘에 무해지 상품 나왔잖아요. 보통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잖아요. 보통 넣으시게 되시면 네. 그래서 무해지 상품으로 저렴하게 선택하셔서 가져가시는데 이거 선택하실 때는 가성비 좋게 납입 보험료 좀 저렴하시면서 보장 범위 넓은 회사 선택하셔야 되시고요. L사나 M사, H사 이 3사가 가장 저렴하게 측정이 되시고 또 보장 범위도 넓게 이렇게 측정이 되세요. 그래서 30세 전 어린이 보험은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현재. L사와 M사, H사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따로 좀 자세하게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네. 30세 이전이면 그럼 무조건 어린이 보험이 유리하고 네. 그럼 방송 보시면서 난 이미 30세 넘었는데 네. 우리 자녀 넘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네. 건강보험. 가입해야겠네요. 네. 오늘 좀 요게 포인트인데요. 네. 일단은 30세 넘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좀 폭이 좁아졌어요. 요즘에. 그런데 똑같이 암, 뇌, 심장 요거에 따른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네. 요거 많이 넣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게 다 불량담보니까요. 그렇죠. 근데 요걸 넣고 싶으시면 비갱신, 무해지 그리고 가성비도 좋아야 돼요. 비싸니까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런데 L사, M사, H사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하신 거는 연령에 따라서 또 병력에 따라서 또 내가 하는 직업에 따라서 조금씩 각 회사마다 금액이 조금씩 틀려요. 똑같이 무해지 상품이라 하셔도 여성은 여기가 싸고 남성은 여기가 싸고 이렇게 해서 각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견적을 조금 내보시는 게 맞고요. 또 이 병력 자체는 이 회사에서는 인수가 쉬운데 이 회사에서는 정기간 부담보를 잡고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또 조건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이 3, 4가 가장 전사 중에서 납입보험료 대비하셔서 가성비는 가장 좋게 나오는 회사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번 달에 이 M사에서 30세 이후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2천만 원까지 인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 유일하게 지금 현재 40세 이상도 2천만 원을 인수를 해요. 이게 일시적인 거죠? 네네네. 그러셔서 지금 현재 하실 수 있으시면 이게 굉장히 불량담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능하시니까 요거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요. 30세가 넘으신 분들이면 더욱더 좀 뭐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 내가 잘 더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지 네네. 어린이 보험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유리하게 좀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문가님, 우리가 정말 오래 살게 됐잖아요. 네네. 치아가 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치아보험도 관심 많으시죠? 네, 치아보험도 문의 정말 많고요. 예. 그리고 치아보험은 왜 문의가 많냐면 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치아 한번 치료하게 되면 뭐 임플란트 하면은 치아당 보통 100에서 200 정도는 아, 들고 예. 또 크라운이라고 해서 씌우는 거 하시면 보통 한 40에서 60 사이에는 들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신체 모든 부위 중에서 자가진단이라는 게 가능한 게 또 치아보험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또 손쉽게 말하면 역선택이라는 것도 좀 가능하기도 해요.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치아보험의 좀 꿀팁이에요. 팁을 네. 말씀드리자면 치아보험은요. 일단은 병원에 가시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내 치아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본인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보험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1년 이후, 2년 이후라는 그 보장이 안 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2년 이후가 더 좋겠지만 1년까지는 참으실 수 있으면 참으시는 거고 근데 예. 아플 때까지 있으시면은 뭐 그거는 못 참으시는 거고요. 근데 정확하게 2년 정도만 유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예. 2년 이후에 가셔서 여기 임플란트 해야 되네요. 뭐 여기 크라운 해야 되네요. 뭐 이를 싹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2년 이후에 이걸 계속 납입을 하느냐? 납입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치아는 한번 싹 손보면은요. 예. 거진 새 이가 되잖아요. 한 5년에서 10년 전은 이가 끄떡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보험은 그냥 살짝 정리를 하세요. 대부분은. 와, 예.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한 5년에서 10년 뒤에 또 치아가 한번 또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할 때는 다시 보험을 한번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치아 보험은 준비를 하시는 걸로 하시는 거고.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네네네. 느낌이 올 때 치아 보험 가입하고 뭐 2년까지만 유지를 해서 내가 보장받을 건 다 받고 그다음에 또 안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네네. 때 가입하는 그런 요령이 또 있었네요. 자, 치아 보험도 이렇게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운전자 보험도요. 네네. 민식이법 시행으로 또 문의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운전자 보험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가 판례법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판례법에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판례가 계속 변경되니까 예전에는 그냥 과실치사 이런 걸로 뭐 형도 안 살고 벌금도 얼마 안 내던 게 점점 형도 높아지고 벌금도 높아지고 하니까 운전자 보험도 거기에 따라서 점점 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도 점점 한도가 높아져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도 내 거는 한도가 3천만 원인데 벌금도 2천만 원인데 뭐 변호사 선임 비용도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문의가 계속 와요. 내 거 이거 해지하고서는 다시 갈아타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문의가 계속 오거든요. 예. 그런데 불안하시니까는 갈아타실 수밖에 없으신 부분인데 또 보면은 이 판례 또한 깨지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또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를 생각했을 때 안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를 또 계속 예전 거를 들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최저 보험료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만 원 선에서 이걸 다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 원이면 돼요? 네, 만 원 선에서.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젊으신 분들이 싸고 운전자 보험이 나이 드신 분들이 비쌀 거다 생각하는데 운전자 보험은 조금 반대예요. 젊으신 분들이 조금 더 비싸고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만 원 선에서 준비를 하시되 M사나 D사나 H사나 L사나 다 있으시거든요. 요 상품으로 지금 현재 있으신 상품으로 다 교체가 되세요. 근데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로 중복 보장이 안 돼요. 기존에 보험이 있는데 또다시 가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중복 보장이 안 되시니까 그거 유념하시고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한 만 원대에서 또다시 갈아타시는 걸로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지 운전자 보험은 5만 원에 가입했다. 뭐 이런 거는 좀 비추해드립니다.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한도가 높아져도 딱히 예전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싸진 것 같지도 않고 뭐 나이가 있으셔도 만 원대면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고 싶은 게 치매 보험이에요. 그쵸. 치매는 특히 여성분들이 뭐 내가 나이가 들면 치매 혹시 걸리진 않을까
않을까. 네. 우리 자녀들에게 좀 부담을 주진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네. 치매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돼요? 일단 치매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네. 알려드릴게요. 내가 치매 진단받는 시기에 해당하는 거. 나 치매보험 가입했는데 3만 원밖에 안 돼요. 팀장님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매달 100만 원씩 나와요. 막 이러시는 분 네. 있어요. 그게 어느 회사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보면은 만기를 80세로 잡으셨어요. 80세 이내에 중증도를 받으시는 경우에 그렇게 지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치매라는 거는 평균 수명 이상으로 조금 사셨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 90세까지는 잡아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보장 기간이 80세냐 90세냐에 따라서 납입보험료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차이가 크네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제대로 보장을 받으시려면 90세 정도는 받아주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치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가입하면 보장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의사 그 소견만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판독지라는 걸 요청을 해요. 판독지상의 치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정말로 치매가 많은데 판독지상에는 조금 불분명할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해서도 의사 종합적으로 의사 소견상 치매라는 게 나왔을 경우에는 치매 진단을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예. 무조건 판독지상에 나와야 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모든 걸 다 부합해서 의사 소견이 치매의 경우에 치매 진단금을 주는 회사도 있고요. 이 약관을 잘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류로 하셔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가서 CCBB가 많이 나눠지지 않으시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하셔서 일회성, 치매는 굉장히 롱런 하셔갖고서는 지금 예.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회성 지급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걸로 하셔서 저는 엘사 좀 추천해 드리고요. 똑같이 무해지형이고요. 그리고 예. 정액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종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급해 주는 형이에요. 그래서 예.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지금 뭐 치매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내 치매보험 만기 혹시 80세 아닌가? 라고 좀 깜짝 네네. 놀라신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 최소 90세 만기에다가 네. 쉽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 판독지상에 예. 판독지만으로 나오지 않는 회사 그리고 의사 소견만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네. 엘사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네. 이것도 추가적으로 상담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뭐 5월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네. 5월에 이 수많은 보장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가져가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한시적으로 네. M사가 40세 이상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2000까지 풀어놨잖아요. 지금 이거는 계속 줄이는 추세에서 혼자 풀어놓은 거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거는 모자르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요것만 가능하시니까 요거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네.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비롯해가지고 5월에 보험 가입 요령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옛날에 비해서. 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중에서도 계속 변동도 돼요. 우리도 인수지침 모를 정도로 계속 변동이 되는데 그래도 이 기회에 요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려드린다면 이번 달 이슈는 그래도 40세 이상 60세까지는 2대 질환 진단비를요 굉장히 높게 인수를 해요. 지금 이게 굉장히 불량담보라서 모든 회사가 줄여놨거든요. 이 진단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는 각각 2천만 원씩 인수가 가능하니까 지금 없으신 분들은 요거 문을 두드려서 한번 견적 받아보시고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 5월 보험가입 요령의 팁을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5월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불량담보인 2대 질환에 대해서 특히나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이번 달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0세 이전에는 그래도 2천만 원까지 가능한 회사가 몇 군데는 있었는데 40대가 넘으신 분들은요. 2천만 원의 진단비를 2대 질환에서 가져가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한 군데 회사에서 5월에 한시적으로 2천만 원의 진단비를 주는 회사 있다고 합니다. 40세 넘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정진문 전문가님과 월 보험 가입 요령이라는 주제로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보험 맞춤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연락 주시면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제가 CI 보험을 갖고 있는데. 예. 가입할 때 내용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예.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건의 보험 중에서 특히나 CI 보험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입하신 지 오래됐거든요. 2013년도에 예. 두 건 가입하셨는데 상담 받아보시는 건 오늘이 처음이세요? 예예. 예. 오늘 잘 봐드릴게요. 올해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이시고 특별히 아프시거나 가족력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잘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3년도에 두 건 가입해 놓으셨네요. 한화생명의 CI 종신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험까지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4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지금 기존에 두 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특히나 CI 종신보험, 이거 잘 모르고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대로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최동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보내주신 증권은 저희가 잘 살펴봤고요. 2013년도에 하나생명 CI 종신보험하고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이렇게 두 개를 상품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요거는 예. 그러면 그냥 아시는 분이 이렇게 그냥 플랜 짜주셔서 그냥 이렇게 그냥 사인만 하고 이렇게 하셨던 거세요? 예, 그때 당시에 같이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상품을 구성을 할 때 뭐 종신보험 한 개 하고 뭐 화재보험 손해보험 한 개 하고 이렇게 두 개 하시면 상품적으로는 구성이 굉장히 잘 돼 계신 거예요. 뭐 하나로 이제 통으로 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뭐 실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손해보험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시는 거고 뭐 사망보장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보험사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상품을 나누신 거는 잘 하셨는데 이게 보시면 그 메리츠화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실비도 되어 있고 뭐 배상 책임 위반비 이렇게 이제 구성이 좀 되게 알차게 잘 되어 계신 것 같아요. 메리츠화재 상품은 보험료도 좀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계신데 이제 문제가 되시는 게 좀 최근 들어서 보시면 뭐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데서 뭐 CI 보험이 받기가 힘들더라. 보장이 안 좋더라, 보험료 비싸더라,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시고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이제 CI 종신보험이 원래는 종신보험을 약간 업그레이드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망을 해야지만 받는 돈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뭐, 혹시라도 뭐 지금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라고 하면 뭐 돈을 주겠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80 넘어서, 90 넘어서 이렇게 사망보험을 받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큰 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암이라던가 뭐 뇌경색 뇌출혈이라던가 심근경색이 왔을 때 사망보험금 어차피 너 5천만 원 1억 원 줄 거니까 우리 회사에서 먼저 줄게. 큰 병 걸리면 치료비 많이 써야 되니까 먼저 줄게.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건데 얘네가 이제 상품을 만들면서 약관을 약간 교묘하게 좀 이렇게 꼬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보통 저희가 암보험 이러면 이 사람은 병원에서 이 사람 암이다 라고 하면 암보험을 받잖아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데 CI 종신보험은 지금 보시니까 주계약이 5천만 원이 되어 계신 것 같은데 5천만 원에 50% 선 지급형. 그럼 2,500만 원을 먼저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암이 걸렸어요.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나 안 걸렸으니까 주세요. 이러면 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약관상에 암이라지만 이제 암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암이 있고 또 암이 기수가 있는데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 약관에는 해당이 돼요. 그러면 2,500만 원을 드리는 거고 고객님 이번 저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못 받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분명히 암이라고 했는데 이 보험에서는 왜 암이라고 해서 안 주냐.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문제점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보험료를 뭐 사망보장도 되고 암도 되고 뇌도 되고 심장도 되고 뭐 거기 특약으로 뭐 수술비, 입원비 다 있으신데 이게
사망보장만 갖고 간다. 그냥 종신이었다 그러면 사망으로 만족하시는데 이걸 내가 설명을 들을 때 대부분이 암도 되고 이것저것 다 된다라고 설명을 대부분 들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암보험으로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사망보장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대로 알고 계신데 거기에 비해서 또 보험료는 일반 종신보험보다 또 보험료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납입하신 지는 좀 되셨는데 한 20만 원 돈의 가치를 지금 충분히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예.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메리츠화재 상품은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 CI 종신보험은 혹시 시청자님 사망보험금 좀 많이 필요하신가요? 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 필요성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자면 좋냐면 지금보다 또 보험료를 더 내시기는 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내시는 게 한 거의 24만 원, 25만 원 돈인데 그렇다면 이 현재 갖고 있는 CI 종신보험을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예. 또 예전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이제 일정 부분 나오실 거고 그러면 지금 실비만 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뭐 암이라던가 뭐 뇌혈관, 심혈관, 뇌졸중 심근경색 수술비 이런 거 정도로 하시면 이제 손보사 쪽으로 이제 무해지 알뜰보험 이렇게 하시면 물론 뭐 납입 기간을 뭐 좀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뭐 한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정도로 이제 보완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사망 보험금이 내가 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제 정기 보험이라고 있어요. 이제 자녀가 이제 컸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정기보험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뭐 한 1억 정도, 지금 5천이지만 1억 정도 준비한다 그러면 뭐 한 3, 4만 원, 4, 5만 원대로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러면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보험료는 더 맞추면서 보장은 또 훨씬 더 크게끔 이렇게 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으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연락 너무 잘 주셨어요. 네네. 지금 메리츠 네. 증권은 괜찮은데 콕 집어서 지금 걱정을 하신 한화생명의 CI 보험에는 문제가 있었던 게요. 우리가 뭐 좀 먼 훗날보다는 당장에 쉽게 보장을 받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입해 놓으신 보험은 그 반대예요. 받기가 힘들고 또 20만 원 돈이나 되니까 지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보장을 쉽게 네. 받을 수 있게 보험을 넣어드려도 지금 보험료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네, 사망보장 네. 원하시면은요. 정기보험이라고 내가 필요한 시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은 과연 돈값을 하는 보험일까? 보험료 대비 보장 잘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편안하게 전화 문자를 주셔서 그런 부분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도 간단하게 도움드리고 있는데 하나 살펴볼까요? 자, 33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8살 고등학생 아들에게 20세 만기 자녀보험 하나만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 아들에게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정지문 전문가님, 20세 네. 만기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네. 어떤 보험 가입해야 될까요? 일단은 20세 만기라고 했으니까 2년밖에 만기가 남지 않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보험은 그냥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2년 동안 잘 두셨다가 그냥 요거는 그때 가셔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거는 아마 한 아이가 한 3, 4살 정도 됐을 때 어린이 보험 준비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게 손해보험사 상품이라면 30, 40% 정도 해지환급률 있으실 거고요. 그거 요 그냥 그때 받아 쓰시면 되시고요. 아예 새롭게 성인보험으로 다시 짜셔야 되시는데 지금 20세가 안 되셨잖아요. 예. 20세가 안 된 조건에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시면 훨씬 더 조건이 좋아요. 20살 넘긴 시점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기본 계약이 연계가 안 붙어요. 그리고 질병 휴장애라든지 이런 부분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 쪽으로 20살 전에 지금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어차피 실비는 이 20세 만기 안에 들어있는 상품이 훨씬 더 좋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2년 더 보장 받으시다가 나중에 실비는 어차피 단독으로 또 추가하셔야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추가하셔서 가져가시는 조건으로 하셔서 지금 아예 하실 때 풀보장으로 하시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네, 이분 문의 잘 주셨네요. 지금 그냥 보험 없다 치고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을 지금 바로 가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세까지 가입은 할 수 있지만 특히나 어린이 보험 20세 전이라면 더욱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녀보험 생각하신다면 20세 전에 가능만 하다면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